네, 오랜만에 스콰이어입니다. 버즈비 TV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입문용 스콰이어 네. 입문용이죠. 네. 사실 뭐 50만 원이 싼 가격은 아닙니다만 그냥 엔트리급에서 약간 조금 힘 좀 조금 더 주면 네. 네, 한 50만 원 정도까지 볼 수 있죠. 네. 실제로 입문용은 다음 시간에는 어피니티. 어피니티죠. 이게 이제 38만 원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초보자들 첫 기타로 가져가기 네. 딱 적당한 가격이고요. 근데 첫 기타를 약간 나는 조금 좋은 걸로 하고 싶어라 하면 이 정도까지 이 정도, 충분히 네. 네,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가격의 기타입니다. 52만 4천 원 스콰이어 스탠다드 스트라토캐스터고요. 실제로 입문용 스트라토캐스터로 정말 뛰어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처음 기타 이걸로 시작하면은 기타 시작하고 한 3년은 딱히 기타 욕심 안 부려도 될 예. 정도의 퀄리티를 그 충분히 보장해 줍니다. 이거를 쳐서 한 3년 동안 이제 실력을 쌓고 야 나 이거 이제 내 실력을 받아내긴 이 기타가 부족해 정도까지 성장하는 확률은 거의 한 10% 이내라고 봐야 되겠죠. 뭐 칭타래는 거야 말래. 이걸 사도 여러분들은 그 10% 안에 들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사실은 얘기해요. 네, 제가 어쿠스틱 타임스를 어저께 좀 쭉 봐서요. 네. 그 우리 황 선생 그 아주 좋은 얘기 했어요. 연습을 해도 기타가 안 느는 거 있잖아요. 그 연습 들어서서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네. 네. 더 치셔야 됩니다. 네, 더 치세요. 네. 네, 연습을 사실 우리가 뭐 맨날 강조를 하는 게 잘못된 방법으로 의미 없는 연습을 하는 게 안 좋다. 그러니까 네. 조금 효율적인 연습 방법을 찾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연습 방법을 떠나서 일단 연습을 덜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방법은 뭐 연습을 안 하는데. 안 하는데. 네. 저희가 뭐 백날 소리 좋은 기타 갖다 드리면 뭐 합니까? 뭐 스콘이 치면, 소리가 좋아야지. 네. 안 치면 그만이죠.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처음 시작 이 기타로 하시면 절대 후회할 일이 없다. 네. 여기 이 기타가 아쉬워서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는 진짜 10%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스콰이어 스탠다드 스트라토캐스터 FMT 인디언 로럴 모델 52만 4천 원이고요. 이게 여기 이제 그 설명란에도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애초에 여기서도 그냥 이게 정통성이 있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네. 있어요. 늘 강조하는 거는 딱 그 포인트죠. 그래서 이 멘트를 한번 읽어보면요. 스콰이어 바이 팬더 스탠다드 시리즈는 전통적인 분위기와 모던한 감각이 적절한 조화를 이룸과 동시에 최상의 연주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제작됩니다. 팬더의 공식 계승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그대로 이어받는다. 뭐 이렇게 네. 해서 이게 팬더의 스트라토캐스터 그런 일반적인 스탠다드 모델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퀄리티를 잘 뽑아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강조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애초에 지금 이제 팬더의 미팬에서의 스트라토캐스터 스탠다드라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아, 그렇죠. 이제는 앞으로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스탠다드의 향수를 바로 여기서 느낄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말이 네. 되겠죠. 네, 가격 52만 4천 원 준수하죠. 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은 99.5cm, 무게는 3.27kg. 네. 그리고 가볍죠? 두께가 43.2mm인데 12프렛 뒷둘레가 72mm예요. 아 이거 너무 절묘하게 딱죠. 초심자들 쓰기 딱 좋죠. 네. 뭐 손 크기랑 상관없이 네. 쏙 들어오는 그런 넷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탑에는 플레임메이플 탑이 올라가서 FMT 모델답게 네. 굉장히 화려한 외관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바디가 오랜만에 봅니다. 아가티스예요. 아가티스. 여기 스콰이어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나무인데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이 아가티스가 열대 침엽수 모델인데 이거 제가 오랜만에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바둑판 재질로 그렇게 많이 사용된대요. 그 이게 뭔가 되게 네, 이게 네. 곱고 입자가 곱고 가공하기가 용이해서 바둑판 재질로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네 개는 메이플 C쉐입 넥. 예. 네. 요것도 가느다란 C쉐입 네. 그렇습니다. 아직 굉장히 가느다란 C쉐입 넥에 네. 네, 너트는 신세틱 본넛에 너트 너비는 42mm고요. 지판에 인디언 로럴이 올라가 있습니다. FMT 인디언 로럴 모델이에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그리고 프렛은 22 미디엄 점퍼 프렛, 스탠다드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원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트입니다.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블락 세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운드 넣어볼게요. 자, 팬더서부터 가고 저 뭐 우리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1단서부터 5단까지 듣기로. 네. 네.
아이고 스트랩 같다. 아이고 스트랩 같아. 되게 빈약하죠. 자, 마샬이고요. 와, 이렇게 대놓고 싱싱싱 스트랩 같은 사운드도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이제 회도 먹고 뼈다구로만 끓인 저거 국물 같아요. 아 그렇군요. 지리 같은데. 어 해장에 딱 좋겠는데요. 그 이야 팬더의 레드락. 우후 마샬 케인이고요. 정말 그 힘없는 싱싱싱 그 네. 특유의 사운드를 굉장히 잘 재현해냈습니다. 네. 이게 뭔가 무적하거나 아쉽다기보다 되게 향수를 네. 불러일으키는 그런 느낌의 사운드였어요. 참 재밌네요. 오랜만에 쳐보니까 요새 그래도 입문용 기타 잘 나오네요. 네. 어떻게 보면 너무 싱싱싱이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이제 입문용 기타들은 보통 사운드 좀 두툼하고 편안하게 범용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나오는데 이건 오히려 되게 그 예전 그 정말 스탠다드의 원형에 가까운 사운드를 재현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약간 사운드가 싱글 지향성이 네.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초심자들이 치기에는 다소 실수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티날 네. 수 있는 그런 사운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난이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메이킹 톤. 클린톤 참 좋네요. 어쨌든 싱글을 최대한 네. 저 되살렸으니까 그렇습니다. 반주문 찬사 볼게요.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씽씽씽의 매력을 고스란히 살려주고 있는 50만원대 초반에 약간 힘든 엔트리 스트랩 같이 보셨고요. 네, 라지헤드가 또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지금 보니까. 네. 네, 이렇게 스탠다드 스트라토캐스터 FMT 인디언 로럴 모델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편드리겠습니다. 그 초심자들 시작하는 요즘 비기너들은 참 좋겠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요즘 비기너들은 참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쁘네. 잘 만들었네. 기럭스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네, 생긴 거는 좀 기럭스예요. 네. 여기 프레임 메이플 탑이 아주 신의 한 수네요. 그렇습니다. 다섯 판 맞지? 네.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Succeeding you. Succeeding you.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승하고 있는 거죠. 네. 제대로 계승하고 있는 그 전통의 사운드 그대로. 네, Succeeding you, Fender. 524,000원이요. 가격 경쟁력은 항상 있군요. 네. 자, 몇 대? 몇? 8.0, 8.5. 네, 8.0, 8.5. 점수가 뭐 높게 나온 건 아닙니다만, 네, 그냥 뭐 적당히 네. 준수하게 네. 나왔습니다. 524,000원에 뭐 8.0, 8.5 이렇게 나왔고요. 오히려 점수를 잘 받기에는 다음 시간에 어피니티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스카이 어피니티 시리즈 텔레캐스터로 30만원대 그 엔트리급, 진짜 이제 엔트리라고 볼 수 있는 가격이죠. 그 가격대의 기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그러니까 점수가 좀 덜 나온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초심자 치고는 조금 비싸고 네. 초심자 치고는 조금 난이도가 있고 사운드가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저 뭐 말로는 우리가 초심자라고 얘기했지만 초심자한테 추천해줄 때는 약간 조금 고민이 될 것 네. 같아요. 다음 시간에 어피니티는 어떻게 정의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악기 사기 전에 버즈 비트로 오세요. 악기 사고 가속도 눌러요. 구독 꾹 좋아요 꾹.